자, 감독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. 먼저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 홈에서 이렇게 승률이 이렇게 좀 저조했었는데 이번에 홈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나름 우리가 선수단이 준비를 해서 오늘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전반전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. 오늘 경기 잘된 부분과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될까요? 우리의 장점이 볼을 빼앗아서 카운터에 가는 게 되게 장점인데 전반전에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아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이 후반전에 조주영 선수의 부상이 있었거든요.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? 지금 저도 체크를 못 해봤는데 지금 저 라카룸 들어가서 선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큰 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아, 네, 다행입니다. 아, 휴식기까지 앞으로 이제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실 예정이신가요? 저희가 지금 홈 3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또한 그리고 선수들 또한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지금 선수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외출이나 외박도 지금 다 선수들이 반납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홈 2연전 또 반드시 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독님 개인적으로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최랑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오늘 경기는 다시 한번 교체 투입된 이번 시즌 기회가 좀 적었던 김현성 선수가 투입되면서 어린 선수들 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아마 이런 네. 선수들에 대한 또 어린 선수들 또 공격적인 선수들에 대한 활용법을 한번 남은 경기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어린 선수들을 동계 때부터 저 이제 조카로 많이 선수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되게 긍정적이고 경기 플레이가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두 선수가 그동안에 좀 부상 때문에 좀 장기간 재활하면서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. 하지만 이 날씨 더운 이 타이밍에 아마 이 어린 선수들이 많이 좀 기용이 되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오늘 찾아주신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천안 우리 홈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홈에서만큼은 절대 지지 않는 우리 끈끈한 천안시 축구단이 되도록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팬들 앞에 좀 약속 다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종석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종석 선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뭐 일단 이번 달에 이렇게 홈 3연전이 이렇게 연속으로 있는데 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기들이라서 첫 단추를 잘 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네, 김종석 선수 뭐 이번 시즌 FA컵에서의 득점을 제외하면 사실 리그에서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득점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득점 행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올해 리그에서 이제 골이 없어가지고 되게 부담 많이 되고 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연습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골 넣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첫 골에 이어서 멀티골까지 넣게 되어서 되게 좀 다행이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. 네, 김종석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경기 득점이 또 반가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는 김종석 선수가 반가워했잖아요. 아무래도 형인 김종욱 선수가 또 결정적인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제 형인 김종욱 선수랑 연락을 따로 했었나요? 네, 따로 했고요. 되게 형도 많이 이렇게 부담될 시간에 그렇게 골 넣게 돼서 저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뭐 저도 오늘 형이 교체나 뭐 선발이나 들어가면은 이렇게 골 넣을 수 있는 자신감을 되게 많이 심어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네, 그럼 경기를 혹시 오늘 김종우 선수가 봤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오늘 네. 또 이렇게 득점을 동생인 김종석 선수가 기록을 했으니까 형인 김종우 선수에게 또 한마디 한번 해보자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? 항상 뭐 따로 경기를 들어가기 전이나 뭐 후나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줘서 되게 감사하고 평상시에도 되게 저한테는 감사한 형이라서 뭐 따로 얘기를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얘기하게 돼서
항상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. 네,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현장과 그리고 집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신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날씨도 덥고 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팬분들 경기장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홈경기 많이 찾아오시면 더욱 이렇게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김종석 선수 앞으로의 행보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